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약 10만여 명의 제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지난 4월 15일 일본 오사카 관음사에서 제53주기 4.3 추모제가 있었다. 자리를 꽉 메운 100여 명의 제주 사람들. 4.3으로 턱을 잃은 채 50여 년을 살아온 우명천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자 이곳저곳에서 숨죽인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아마 이들은 지금 그 처참한 잿더미 50년 전의 제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1945년 해방된 제주. 해방의 기쁨도 잠시. 흉년이 겹쳐 도처의 원성이 물끓듯 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는 민족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었다. 1947년 3월 1일 발생한 3.1 발포 사건과 이어진 총파업을 계기로 인민위원회와 미군정 대립은 본격화됐고 결국 1948년 4월 3일 4.3이 발생했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조국의 자주통일을 부르짖으며 무장대가 일으킨 4.3. 하지만 미군정의 진압은 강경했다. 하늘마저 불지른 듯 벌겋게 섬을 불태웠고 닥치는 대로 인명을 파괴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예비검석에 의해 또다시 무참한 희생이 뒤따랐다. 현재 추정되는 희생자는 약 3만여 명. 피비린내 나는 4.3의 흔적들이 제주의 오름틀녘에 남아 잔인한 제주의 4월을 얘기하고 있다. 시대의 광풍을 뒤로하고 하나 둘 섬을 떠나기 시작했다. 해방되니까 우리가 굶어 살지네. 일제시대는 굶은 애가 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되돌았지 않아요. 그리고 얄궂게 해방 이후 46년인가 제주도에는 그 호열제압병이 막 유행됐고 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기근입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한 2년간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를 막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려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다. 과도하게 말을 말한다면 생지요. 인간으로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데서 혼자서 17살에 뛰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제주에 있어서는 다 씨를 없어진다. 제주인으로서 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남기기 위해서도 너 힘으로 뛰어라. 한자씨. 씨를 남겨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박함에 밀양산에 몸을 실었다. 생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현해탄을 건너는 것뿐이었다. 4.3 당시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내 등을 다가 밀고 너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어머님은 한 번, 두 번 또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가고 나는 어렸으니 그 흐르는 눈물을 참질 못하고 배가 떠나면서 바다의 절이 출렁출렁하면 배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올랐을 적에는 한라산이 약간 보이고 내릴 적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창곡만 이렇게 있는 속에서 그때 흘린 눈물이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생각을 못해요. 그것이 어머님하고 그 제주하고 관련된 것이 마지막이었지. 현해탄 뱃길은 험난 그 자체였다. 밀항은 또 하나의 생지옥이었던 것이다. 멀미도 하고, 그러니까 배에서 근데 식욕도 안 나요. 막 토하고, 근데 이것도 그
기름통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생지옥이에요. 먹을 생각보다 뭐 이 나중엔 오줌도 어떤 거 안 나오고 그 기름통에서 기계까지 그 기름을 보내는 막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떼요. 떼서 거기서 숨 쉬지. 하늘을 찌르던 무섭게 솟아오른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섬을 탈출한 사람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까? 7천 명 정도 미란자가 있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48년에. 49년도 8천 명 그 정도 있고 그중 70%는 잡혔는데 바닷가에서 다 잡혔는데 30%는 놓쳤다고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공식 자료만 해도 한 5천 명 2년간으로서 그 보석되지 않는 자료도 있을 테고 그런 숫자들에서 미루어 보면 한 5천 명부터 1만 명가량 그 제주 사람들이 4.3천에 해가지고 여기 건너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규슈나 시모노세키 그리고 대마도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섬을 떠났다고 사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구름 속에 갇혀있는 한라산처럼 떨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들을 올가맸다. 올해 70으로 제1번 탐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민주 씨. 지난 63년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엮어냈다.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썼다는 그의 책은 일본에서나마 사삼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미가 깊다. 그 이 사삼의 기록만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 의논을 우리 대판에 제 친척 아저씨가 됩니다만은 삼촌은 뭐 우리도 사삼 사건 써봅지 마시면 해가지고 기록을 수습을 해가지고 막 10여 명 뭐지 그룹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변변치 못한 이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가 선을 보게 된 거죠. 물론 모자라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의 계열축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비판적인 측면에서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사삼을 겪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고향이 제주인 소설가 김석범도 사삼 관련 책을 펴냈다. 그가 맞닥뜨린 사삼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48년 가을 겨울께부터 밀항자들이 대판으로 들어와요. 이게 시작이죠. 근데 밀항자들은 내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밀항자들은 그 간단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막 입 다물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가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오사카 이쿠노고 휴네타를 건너 일본으로 온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곳으로 건너온 제주 사람들은 제주 섬 사람 그리고 밀항자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이국 만리 타양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잊을 수 없어도 사삼을 잊어야만 했다. 아직 그 일본 사는 1세 그 희생자 유족들이 우리가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번 집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잊지 못하는데도 잊으려고 하는 사삼을 또 다시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일본 속 사삼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은 바로 민족 교육을 받은 2, 3세대들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 1948년 4월 24일 한국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제1한국인은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했다. 이에 미국이 제1한국인의 민족교육을 탄압하면서 일어난 4.24 한신교육투쟁.
민족학교의 폐쇄명령 철회의 각서를 미 군정으로부터 이끌어낸 한신교육투쟁은 제1한국의 민족교육 수호의 전환점이 됐다. 한신교육투쟁의 결과는 일본 속 4.3을 돌아보게 했다. 조총련 민족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13년 전 4.3을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추모 강연회 개최, 4.3 간행물 발간에 이어 4.3의 진상을 일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우리 한국이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그 4.3에 대한 거론이 많이 되고 그런 것과 좀 보조를 맞추고 일본 경우에는 4.3에 관해서 그 한국보다도 좀 자유롭게 그 4.3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하면서 일본에서도 그 진상 규명을 하고 4.3을 널리 일본 사람이나 그 제일 동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행사를 갖고 꾸준한 활동에 힘입어 지난 98년 4.3 50주기 기념 추모제가 열렸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4.3의 원원들을 달래는 이 추모제에는 약 500여 명의 유족들이 참가해 쌓인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4.3의 원원들을 달래는 이 추모제에는 약 500여 명의 유족들이 참가해 쌓인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었다. 유족들이 참가한 일본에서의 최초의 4.3 관련 행사였다. 우리가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신문 보도가 되니까 그 신문 보도를 보고 제 집에 전화를 주신 어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당했다. 자기 친척들이 이렇게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사조차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50주년이라 해가지고 의련제를 해준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그 전화 주신 분도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했던 50주기 기념행사는 일본 속 4.3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준 사건이었다. 그 후 2년 만인 2000년 11월 그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제주 4.3 일본 유족회가 발족됐다. 특별법이 제정됐는데도 홍보 미숙과 모든 조직적인 조직체가 없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하려면 유족회라는 하나의 부드러운 조직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이 특히 그 점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난해 11월 결성된 유족회를 중심으로 관서 제주도민회에 접수된 현재 오사카 지역 4.3 희생자 신고 건수는 약 40건. 제주도의 책임자가 직접 방문해 4.3 희생자 신고를 당부했음에도 신고가 저조한 상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신청 기간이 5월 말입니다. 그러나마 제1동포의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총련 간부들이 이 내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1동포에 있는 조총련 관계에 계신 분들이라도 앞으로도 여기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닫아서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선전하고 또 찾아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분에 대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꼭 하나 요망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거네. 부끄러운 일도 있는 거 닮습니다.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라도 대사관이라도 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신고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방문. 예. 찾아가서. 그래서 한 가지 그 이제 그 법으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대통령이 바꿔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도 일본 속 제주 사람들에게는 4.3은 말할 수 없는 금기자 두려움이다. 50여 년 침묵을 강요당해온 그들은
한국 사회가 변했다고 쉽게 변하지 않았다. 조총련과 민단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 제1동포 사회의 갈등이 4.3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총련하고 그래서 민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여태까지만 해도 그 본국에 직속되는 아니면 그 정속되는 단체로서 그러니까 본국에서 그 4.3에 관해서 불리지 않으면 그 조직들도 그냥 그 4.3에 관해서는 그 다부시하고 그건 조총련계나 그렇고 그래서 민단계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제1교포가 제1동포들이 아직 그런 조직적인 많이 조직이 약하지 않는데 완전한 그 자립을 못하고 있다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경우는 그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회를 민주화해와 자기 힘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회를 바꾸고 그 4.3에 관해서 그 일을 하는으로서 그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진상규명하고 그 자기 회생에 관해서도 큰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제1교포 자체가 그런 조직적인 상황도 그렇고 자기 자신으로 그런 사회를 바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옛날 상황이 그대로 그 동포 사회 속에서 지배하게 남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일본. 거대한 도시를 누비는 그들의 모습은 거칠 것 없이 자유롭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 내리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은 아직도 50여 년 전 그 잿더미 기억 속에 갇혀 있다. 고통을 대물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아픔과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 제주보다도 더 닫혀 있는 일본 속의 사삼. 그들의 처절한 삶의 몸부림을 만나보자. 그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무작정 집을 찾아갔다. 다행히 올해 80살 박승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방에 앉은 아이를 잡아당겨서 개 먹듯 탁 부모님 앞서 모시면서 끄서나간 것이 어디 나무 하나 있는 데 가서 그냥 목을 달려가지고 이 뒤만 막 찔러본 모양이다. 앞으로 해도 자기 죽을 건데 뒤로만 막 찔러니까 죽여두고 와서 언니 저 일로 가면은 어머 죽었어요 죽었어요 가다 보니까 다르졌으니까 얘 다 흘러놓은 난 숨을 후 했던 모양이라 얘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나는 거 아닙니까 후 하니까 어머니는 거기서 그저 엎어져서 팍 울어가니까 기단 기나든 그 군인 총을 쓴 것이 요걸로 해 요걸로 이렇게 확 채울었습니다. 제주시 연동이 고향인 박할머니는 토벌대에게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었다. 54년 일본으로 건너온 뒤 줄곧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잠시도 고향 제주와 동생 잃은 아픔을 잊은 적은 없다. 잊히지는 못하겠지. 잊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예, 이거 저 바느질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바늘을 하다가 손을 콕 찌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했다가 아이고 나 이거야 아픈 거인가? 동생이 죽을 때야 이거 따 보는 건가? 그럽니다. 안절 잊어버릴 게 아닙니다. 절대 잊힐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자 그자 맨날 사진 찍어가도 괜찮습니다. 박할머니와 시숙가린 올해 74 고창의 할머니가 옆에서 우려의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해. 다음 젊은 사람들이라도 편안하게 시리 그런 네, 일을 그렇죠. 없도록 살아와주면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어본 사람은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런 일로만 돌아오고. 고 할머니도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일가족 세 명을 잃었다. 저번에 손지 우리 손지년이 와가지고 할머니 무당 구경 할머니 무당 그냥 같이 있으니 얘기 마세요 일본 말이지 같이 가자 하길래 이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해준다 하니까 얘 아이고 이 이렇게 죽은 영혼 언제 한번 일놈을 불러줄까 세상에 요 일놈도 언제 한 번을 내와줄까 이러다 보는 요런 세상도 왔구나 하느냐 경연 가면서 우리 손자년이 할머니 50주기 추모 행사 이후 박할머니는 4.3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그나마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내고 있다. 오사카 이쿠노구에 있는 관음사. 이곳에 기거하고 있는 올해 67세 양정인 할머니. 오늘도 불공으로 4.3의 상처를 이겨나가고 있다. 아버지와 오빠를 한꺼번에 잃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돌아가신 양 할머니는 4.3으로 그야말로 가족이 풍비박산됐다. 아유 그런 건 뭐 묻지 마세요. 그거 물으면 나가 가슴 아프니까 이 그 당시에 해난 일을 나가 이제 틈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이제는 뭐 정말 잊으려고 애를 이제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이 머리에 오르니까 나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젠 뭐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헌 일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던 양 할머니에게 있어 사삼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부모 돌아가는 거 눈앞에서 보고 다 오빠들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할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흙이 되고 다 땅이 되어본 부모님 그 옛날 해난 그것을 또 다시 나가 생각하면 뭐합니까?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러니까 난 이걸로서 더 말 못합니다. 그거 용서하시고 너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멀리 타향에서나마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불공을 들이는 양정인 할머니. 양 할머니의 사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에도가와에서 조그마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일 할머니. 올해 68인 김 할머니는 이덕구가 역사 선생으로 있었던 조천 중학원 출신으로 4.3 당시 15세 소녀 무장대였다. 하 이라사이 오벤톤. 응, 아리가토 고사이마시타. 부친이 독립운동가로 민족 사상이 투철했던 까닭에 애국 정신으로 입산하게 됐다는 김 할머니를 만나봤다. 그래서 곧 해방은 됐지만은 경제가 불경제 돼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그냥 그 노래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해방은 됐지만은 야단이 났네.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먹을 걱정. 보리쌀은 없고 감자도 없고 이렇게서는 안 되겠다. 코코넛을 믿어서 앉아 있으며 굶어 죽은 것이 죽은 사람 2,800명 우리들이 이 근로대중이 힘을 합쳐서 저기 하자 하는. 지금도 할머니는 50여 년 전의 노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해방 전보다도 더 굶주림과 미군정의 탄압에 시달렸던 까닭에 입산했다는 김할머니. 그녀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도 심한 고초를 당했다. 그래 산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경배가 심해져서 계엄령이 내리니까 못 내려왔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만 있었는데 어머니도 집단 생활 시키고. 집단 생활은 그 수용소? 수용소. 감옥 같은데? 나하고 연락하고 딸이 산에 갔다 해서 어머니도 집단 생활. 1년간의 산생활 끝에 할머니는 결국 토벌대에게 잡혔다. 바로 무장대 사령관인 이덕구가 잡히던 시기였다. 먼저 잡힌 한 명이 고문에 시달리다 입을 열어 숨어있던 무장대의 아지트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아, 저하고 같이 있던 저기는 서희가 있었는데 나하고 둘이 황금자라고 해서 둘이는 그냥 막 돌으니까 콕 잡혔지네. 호흡해가지고 뭐냐 잡힌 사람이 있는 장소를 말해보니까 호흡해가지고 이제 잡혀서 한 분은 김옥희 씨라고 한 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총으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둘이가 목액을 심어가지고 조천 마을 일주하라고 목액을 죽이고 목액을 잘랐어. 토벌대에게 잡힌 후 김할머니가 겪은 수모는 16세 소녀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굴욕적이었다. 할머니한테 굴욕적인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럼 옷 다 벗겨놓고 애도 못 낳을 줄 알았지. 옷 다 벗겨놓고 치저당했지. 몇 번 죽을 고표를 했지. 더 이상 말씀 못 하시는. 응, 그래 그래. 마치 어제의 일인 양 할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곧이어 한숨이 새어 나왔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체포당한 후 1년간의 광주 소년 형무소 생활을 거쳐 또다시 지리산에서 체포됐다는 할머니. 4.3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저가 가도 잡혀 들어가진 않아나? 고통은 살아남은 자의 몫. 김할머니의 소원은 그저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다. 오사카 시내에 있는 통국사. 쉬운 한 살의 이양우 씨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가 극락왕생을 추구하는 위패는 바로 다름 아닌 94년 타계한 이좌구. 4.3 당시 무장대의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의 형이자 총무부장이었던 이좌구가 그의 아버지다. 20살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아버지부터 직접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제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4.3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4.3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도민 3만 명이 희생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 죄의식을 갖고 있다고 루루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간 이후 유고를 반드시 옆 땅, 일본 땅이 아니라 고향 땅, 제주 한라산 기술계나 묻혀달라. 통일된 후 고향에 돌아가겠다던 아버지 이좌구는 94년 9월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국 땅 일본에서 한스런 생을 마감했다. 고향 제주
한라산 기슭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이양우 씨. 하지만 이덕구의 조카로 이좌구의 아들로 그가 살아온 세월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 애들이 같이 놀고 공원도 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난 왜 그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고생한 그런 이야기도 남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조센징이라는 별시와 함께 부모의 죄값으로 빨갱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다. 50년을 호적은 물론 이양우라는 본명이 아닌 김이웅이라는 가명으로 살았다. 그의 아버지 이좌구의 삶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다 가짜 이름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애들도 다 가짜 이름으로 현재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숨어서 살아왔고 나도 숨어서 살아왔고 내 애들도 가짜 이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차별을 받고 규제 받고 아이고 고향에도 한 번도 못 가고 아버지 모시고 고향에 들어가자 해도 왜 못 갑니까? 아이고 호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그 법적 수속관계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이고 이양호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돌이켜보면 한 많은 세월이었다. 4.3의 고통을 대를 넘기며 살아온 가족이다. 죄 없이 당한 피해자의 희생에 책임을 느낀다는 아버지의 말처럼 이양호 씨는 남은 생을 4.3에 바치고 싶어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아버지 자기 평생을 다 바치자고 그래서 이 3만 명 희생된 우리 도민들도 그 친척들이 일본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진상에 대해서도 잘 알리고 또 너희도 듣기도 하고 나는 고향에서 그런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아무튼 정신적으로 해방하고 싶어요. 뭐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3세, 4세들이 이제 계속 동경시내 한복판에 있는 코리아연구소 소장 현광수 씨 또한 16세 나이로 4.3을 겪었다. 제주시 아라동 출신으로 올해 69인 현광수 씨. 48년 디어라는 어머니의 간곡함에 떠밀려 일본으로 온 뒤 그의 하루하루는 4.3을 떨쳐내기 위한 시간이었다. 일본에 와가지고 일체임을 딱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말을 안 하고 또 이런 모임이 가령 있다 하더라도 오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모이는 어떠한 그 친목회라든가 도민회라든가 이런 게 또 오지도 않고 일본 사람으로 국적을 다 바꾸고 저 나라하고는 굿바이 하고 앞으로 또 정치 이 사회가 어떻게 또 역사가 바꿔서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또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 보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500년 이상의 역사의 하나의 그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다 알다 보니까 그 제일 집약적으로 전형적으로 나온 것이 제주도 4.3 사건이다 보니까 다 무서워하고. 형이 입사한 까닭에 어머니와 같이 임시수용소인 동척회사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5개월간의 헌병유치장 생활 끝에 결국 일본으로 건너왔던 그는 떠날 때 3년이면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리라 믿었다. 3년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래서 그 제주도 그때 양민찍이라는 걸 내지 않았습니까? 양민찍을 나는 자기 목숨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 올 적에도 그 양민찍을 내가 가져왔고 3년 후에는 내가 들어간다. 고향으로 들어간다. 돌아간다.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내가 저 흰 밥을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 조팥빵인 감자를 내가 먹어서 산다 하더라도 고향에 들어가려고 해서 3년이면 가려고 이렇게 한 것이 난 이거 쭉 걸어놓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제주도 지도를 꺼내 지도 위에서나마 고향 아라동을 가본다. 예, 아라동.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그가 언젠가는 돌아갈 어머니 품 같은 곳이다. 고향에는 조상의 뼈가 묻어 있고, 예? 그것을 알면서 안 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한 걸 알아야 돼요. 더 아프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의 그 마음에 왜 안 가느냐? 갈 곳이 돼달라 이래. 응? 갈 곳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그간에 뭘 해줬던가? 응? 돌아가신 자기 육신들에 대한 얼에 대해서 내가 모욕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까지 한다면 어찌 되냐고. 제주공항에 그 공항 밑에는 전부 사체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외 아수하를 타서 비행기를 하고 내가 그 비행기를 타서 그 아수하를 통해서 한다면 나는 내 사신들에 대해서 내 모욕이 되지 않겠냐. 흰쌀밥이 아니라도 좋다. 조밥과 감자밥을 먹더라도 고향 제주에 살고 싶었다. 그에게 있어 4.3을 말하기 전의 삶은 침묵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는 4.3 40주기를 계기로 변했다. 각종 좌담회와 조슬 활동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4.3을 세상에 알렸다. 뭘 해야 되지 않겠나, 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만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민주화의 움직임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무대에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돼서 이때에 하지 않고서야 정말 제주인은 역시 아무 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이러한 또 그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일어서 보자 한 것이 그 자담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미 한 겹의 죄를 지었다. 살겠다고 일본으로 도망온 죄. 또다시 두 겹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제 불갈길을 너울거리고 있는 4.3의 고통에서 빠져나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불명예를 후손들에게 남기지 말자고 힘있게 말한다. 미칠 가량 피한다면 두 겹의 죄를 짓는다. 살고 있는 죄. 밝히지 못하고 실실 넘어서 피하자는 죄. 이건 두 겹의 죄를 지어서 자손들에게 주는 죄를
큰 죄를 남기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때, 우리 대에서 이것을 청산하고 사삼이라는 말을 사전에 도서관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말로서 후대들에게는 이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용서해주고 그래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잊지는 않고 우리 용서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끔 당하게끔 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한 그것도 우리가 밝혀내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재산에 우리가 정신적 재산으로서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느껴집니다. 시대의 비극이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했던 우리 모두는 피해자였다. 4.3 53주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4.3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올해 73세 김시종 씨. 그가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여하튼 나라법이 되고 애모이 죽어간 영령과 그의 관계자들이 마음 펴고서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그러나 잊지 말고 같이 씨를 남겨야 하기에 한라산을 뒤로하고 섬을 떠났다. 목숨을 건 또 하나의 생존 싸움 끝에 현해탄을 걷는 4.3 영혼들. 제주 섬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온 50년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4.3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한다. 조총련과 민단이란 이념의 갈등을 뒤로하고 서서히 4.3의 고리를 풀어내려 하고 있다.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일본 속의 4.3.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4.3이다.